안녕하세요. 뉴리티비 PD 유나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항산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젊음과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화시킨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항산화라는 말이 건강과 관련하여 왜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려면 일단 정확히 항산화라는 단어가 인체에서 어떤 뜻인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산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러나 이 산소가 체내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드는 중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인체로 들어온 산소 중 1에서 3% 정도가 활성산소로 변환되는데 한 번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이후에 불안정한 형태로 몸속에서 다른 물질들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와 지방, 단백질 등에 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활성산소는 격한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산소가 몸에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기도 하고 흡연, 매연, 자외선 등의 외부 요인으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내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숨을 안 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활성산소는 이전의 산소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다른 중요한 세포나 신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체내에 많으면 일반 세포의 산화를 빨라지게 해서 노화를 급격히 앞당기고 체내에 있는 아미노산을 산화시켜서 단백질을 줄어들게 해요. 그러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몸에 여러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는 이런 체세포의 산화를 막는다는 뜻이고 항산화 물질이 노화를 막고 건강을 챙기는 데 중요한 물질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골고루 먹고 잘 자고 물도 많이 마시고 흡연과 잦은 음주를 피하는 것, 그리고 매일 너무 많은 양의 운동보다는 적당히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운동을 하는 것. 사실 이것들은 항산화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건데도 현대사회에서 사실 이렇게 지키기 힘든 거 모르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스트레스나 충분하지 못한 수면 때문에 매일 피곤하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을 또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냥 너무 쉽게 바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항산화 물질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붉은 또는 보랏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에 이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밖에도 주황색, 노랑색을 띠는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역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힘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매 식사마다 골고루 이런 채소와 과일을 다 챙겨 드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안티옥시던트 7 안티옥시던트 7 캡슐, 파우더 모두 항산화에 좋은 성분들이 담겨져 있지만 캡슐에는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요. 파우더에는 항산화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의 성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취향에 맞게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미 파우더에 대해서는 그 성분들도 알아봤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지난 안티옥시던트 파우더 7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안티옥시던트 7 캡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체내에 항산화를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모든 항산화 과정이 끝나면 항산화 성분은 독소로 바뀌어서 오히려 몸을 다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막기 위해서 다른 항산화제를 넣어서 항산화 물질이 독소로 바뀌는 것을 막고 막는 이런 과정을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버클리 대학의 분자생화학 레스터 패커 교수가 항산화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설명한 개념이에요. 서로 상생해서 도움을 주는 이 성분들은 같이 먹는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다섯 가지가 한 번에 있어야 항산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알파리포산인데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중 감소 및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수용성이기도 하고 지용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체내 어디에나 침투해서 비타민C, 비타민E의 4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하지만 이것은 글루타치온과 같이 먹어야 효과를 400배만큼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기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는 단백질인데요. 암과 같은 악성 종양에도 대응하고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에도 대응하지만 그냥 섭취하면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서 이때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앞에서 말했던 알파리포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타민 E 역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모발과 피부 손상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용성이다 보니까 특히 아보카도, 올리브유, 아몬드, 시금치 같은 곳에서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E 역시 항산화 작용이 끝나면 독성으로 변함으로 이것을 막는 데는 비타민 C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비타민 C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체내에 꼭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조직을 성장할 때 쓰이기도 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해주면서 피부, 힘줄, 인대, 혈관을 만드는 중요한 단백질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비타민이에요. 철분의 흡수도 도와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타민 중 하나인데요. 유일하게 항산화 기능을 끝내고 산화되더라도 독성 물질로 변하지 않는 항산화 물질이라 앞에서 나왔던 성분들과 함께 먹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코엔자임 Q10인데요. 코엔자임 Q10 역시 체내에 정말 중요한 물질 중 하나죠.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혈관의 노화를 방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의 필수 요소인데요. 코엔자임 Q10은 앞에서 말했던 알파리포산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알파리포산은 코엔자임 Q10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로 같이 먹어주는 것이 좋고 코엔자임 Q10이 독성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비타민 E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해야 각각의 항산화 효과를 독성 없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안티옥시던트 7 캡슐에는 셀레늄과 비타민 B군도 들어있는데요.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산화 방지 효소와 단백질의 주요 성분으로서 글루타치온 생성에 관여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는 단백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있는 안티옥시던트 7 캡슐이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평소 채소, 과일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거나 30대 후반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노화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 미세먼지나 공기 오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넘치면 내 몸을 공격하는 독소가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켜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 한 번
두 캡슐로 적정량을 지켜 내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세요. 저희 뉴리티비 채널이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개인 맞춤형 1대1 건강상담을 뉴리티비 채널이 시작했어요. Q&A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어? 이 영양제가 나와 맞는 영양제인지 잘 모르겠다. 내 상황과 체질에 맞는 찰떡 영양제를 찾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어요. 줌 미팅이 가능하시거나 혹은 토론토에 거주 중인 분들 중에 영상 촬영이 가능하신 분들은 nutridomtv@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이때 컨설팅 받으신 영양제는 감사의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